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96명이 오른쪽이 더 많이 밀려 있고 0.87cm 정도 더 밀려 있고 이걸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되게 걱정하시는 증상인 비대칭적인 헤어라인인데요. 마침 저희 그 모발이식 학회 학회지에 그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자료가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작성을 한 게 있습니다.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96명이 오른쪽이 더 많이 밀려 있고 0.87cm 정도 더 밀려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정말 오른쪽이 확실히 많이 밀려 있는 그런 느낌이신가요? 디자인을 잡을 때 보면은 위에서 한번 보고 그다음 앞에서 보고 맞아. 근데 되게 다르죠 느낌이. 네. 맞아. 위에서 보면 일단 그 머리뼈도 이 기준선이 약간 돌아가 있는 데다가 얼굴도 이렇게 눈썹 라인도 다르고 이 얼굴 처짐도 다르고 턱도 이렇게 돌아가 있고 해서 확실히 좌우측이 똑같이 딱 라인이 잡히는 분은 없거든요. 디자인을 하면 좀 어느 쪽은 좀 더 당겨내야 되고 어느 쪽은 조금만 당겨도 되고 대칭적인 분은 잘 없어요 거의. 근데 오른쪽 저희가 보면 이쪽이죠. 저희가 수술할 때 보면 그쵸, 환자분의 이쪽이지. 이쪽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네요. 오른쪽이 다 넓은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이런 분 보면 얼굴 전체가 오른쪽이 좀 길어요. 눈 높이도 좀 위에 있고 광대도 이쪽이 좀 더 길고 이런 잘 보시면은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이마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이 비대칭이라서 우리 기준에서 보고 대칭을 맞춰서 라인을 그려드려도 이분들은 이렇게 비대칭이라고 느끼시는데 맞아요. 자기 얼굴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럼 이제 서로의 타입을 조금씩 해서 완전 민머리이시면 그런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하고 나서 아, 좀 그렇죠. 네. 아. 그러면 이제 너무 이분이 비대칭적으로 원하시는 경우는 약간 유예를 좀 둡니다. 여유를 두고 네?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시술도 하고 나중에 2차 때 오셨을 때 이거 비대칭인 것 같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맞게 조금 내리면서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식은 한 거를 나중에 뽑거나 아니면 결과를 바꿔가는 수 없으니까 하려면 하는데 되게 이제 보통 번거롭죠. 역시 이제 96:4 이거는 좀 이제 아마 그 바이어스가 끼어 있는 셀렉션인데 편견. 이렇게 막 쓰지 마 영어를. 그 이제 그 선택 비틀림이라고 해서 뭔가 좀 그 모집단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또 서양인이랑 동양인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도 좀 있고 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가르마 라인 잘 살펴보면 대부분 약간 왼쪽에 치우쳐져 있으시잖아요. 네, 그래서 아 이제 그런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오른쪽은 네. 옆으로 나고요. 밥 먹면서 네. 이게 보면 이게 약간 뒤로 향하는데 이쪽은 약간 앞으로 향해요. 맞아요. 머리 옆머리 대부분 그래요. 근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. 대부분 그렇어요. 여자분들도 그래요. 오늘은 이제 헤어라인 비대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고 수술을 할 때 좀 겪게 되는 그런 비대칭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비대칭인 거 너무 속상해 마시고 자연스러운 거니까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